안녕하십니까? 9시 강원 뉴스입니다. 강원 동해안의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과 양미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. 오늘부터 축제도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속초의 한 항구입니다. 이른 아침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속속 항구로 들어옵니다. 그물에서 도루묵을 떼어내 보지만 양이 많지 않습니다. 이 어선이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 잡아올린 도루묵은 15두름, 30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. 경비도 안 되죠. 한 300마리? 300마리 정도 잡았어요. 작년에 비하면 한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. 동해안에서 양미리라 불리는 까나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지만 어획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. 강원도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루묵 어획량은 72톤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었고, 양미리는 40% 넘게 감소했습니다. 수온 상승과 남획 등이 감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 어획량이 감소하자 도루묵 가격은 20마리 한 두름에 2, 3만 원 선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. 양이 없으니까 입찰 자체가 작년보다 9% 올라갔죠. 그러니까 먹는 소비자들은 또 비싸게 먹었어요. 제철을 맞아 열린 도루묵 양미리 축제장에서는 관광객이 몰리면 고기가 모자랄 수 있다며 어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. 부족해요. 생물은 일반인한테 팔기가 많이 어차피 날 잡아놓은 거니까 하는 거지 힘들죠. 어민들은 앞으로 수온이 더 낮아지면 어획량이 늘어나 소비자가 맘 편히 사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.